저스틴 비버,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이유가 있음을 믿는다. 비버, 중보 기도를 요청.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저스틴 비버,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이유가 있음을 믿는다. 안면 마비를 겪고 있는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비버의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일 올린 영상에서 한쪽 눈이 깜빡이지 않는다. 그쪽 얼굴로 웃을 수도 없고 콧구멍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러나 그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일에 이유가 있음을 믿는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스틴 비버는 안면 마비 일종인 람세이 헌트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요. 람세이 헌트 증후군은 얼굴 신경을 침범한 대상포진이 한쪽 얼굴을 마비시키는 질병이며 귀 주변과 귓구멍 발진, 귀통증, 난청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비버의 신앙 고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마초 흡연, 약물 중독으로 인한 악동 이미지를 벗고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죠. 그가 기독교에 몸담은 계기는 2014년 뉴욕 힐송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입니다. 2016년 그는 영국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나를 포함한 팝스타를 숭배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언제든지 팬들을 실망시킬 수 있다며 인간은 예배의 대상이 될수 없음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공개적으로 믿음을 웅변했죠. 2017년 힐송의 찬양 Not Today를 따라 부르는 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그는 영상 아래 게시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때 사탄은 힘이 없다며 그의 이름은 예수다. 예배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고 팬들에게 말했죠. 이 영상은 조회수 800만에 달하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비버는 2020년 발표한 홀리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면서 견고해진 신앙을 드러냈죠. 지난해 부활절에는 첫 가스펠 앨범인 프리덤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지난 3월엔 뇌졸중에 걸린 아내 헤일린 비버를 바라보며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없다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바닥 안에 아내를 품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 영상에서 몸 상태가 100% 회복될 때까지 휴식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얼굴 반쪽 굳었다. 최희도, 저스틴 비버도 호소한 이병헌.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희가 안면마비 일종인 람세이 헌트 증후군 투병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최희는 17일 인스타그램에 얼굴 정면 사진을 여러 장 올리고 람세이 헌트 증후군 5주차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죠. 앞서 최희는 지난달 말 대상포진 진단을 받고 방송 활동을 잠시 중단했으며 이후 이석증과 청력 및 미각 손실 등 여러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최희는 제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 저스틴 비버도 같은 증상으로 콘서트를 취소했더라. 저도 대상포진 이후 얼굴 반쪽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안면마비와 전정기관 이상으로 인한 어지럼증 등이 후유증으로 남아있다며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적극적인 입원 치료를 했기에 그나마 바이러스가 뇌나 눈으로 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티오노, 많은 분이 한방 치료를 권해 주셔서 받았다. 현재도 얼굴에 주기적으로 침 치료를 받고 있다. 2에서 3주 차부터 시작한 아이드로 다이섹션이라는 치료도 제게는 효과적이었다며 얼굴 도수 치료와 마사지를 주기적으로 받았고 유튜브에 나오는 자가 안면마비 운동법, 자가 전정기관 운동법 등을 집에서 셀프로 따라하고 있다.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 노력도 한다고 밝혔죠.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어지럼증도 남아있고 안면마비도 100% 회복되지 않았다. 아직 표정 짓기도 좀 어렵고 걸을 때는 어지럽지만 이렇게 웃을 수 있고 외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하다며 앞으로 꾸준히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고 재활해야 한다. 하지만 심각했던 처음에 비해 5주 만에 빠른 회복을 보여 만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스틴 비버와 최희님의 치유를 축복하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